126페이지 정비사업 시행방법 좀 살펴보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내용이 꼭 시험에 나오니까 그 126조하고 127조 좀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자, 정비법상 정비사업 이 시행방법은 출제가 될 걸로 사례됩니다. 이때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총 6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6가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있고, 그 다음에 주택 재개발사업 있고, 그 다음에 주택 재건축사업, 그 다음에 도시환경 정비사업, 그 다음에 또 무슨 사업 있나요? 주거환경 관리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가로택 정비사업, 이렇게 여섯 가지를 알고 계시죠? 이렇게 여섯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여섯 가지 사업 중 시행방식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것은 인가받은 관리청구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 공고하는 방법. 이 방법이 정말 중요한 방법인데요. 이 방법 아시죠? 이 관리청구계획 공급방법 약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방법은 이렇게 정비사업장이 있다 그러면 정비사업장 안에 A가 종전 토지라든가 노후불량주를 가지고 있었다, B가 종전 노후불량주물로 토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C가 역시 그와 같다, D가 뭐 그렇게 있었다, 이렇게 이렇게 있다면 이네들 사업 시행 절차상 사업 시행과 고시가 있는 날 기준으로 해서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는 날 기준에서, 고시가 있는 날 기준에서 감정평가자 2명 이상을 동원해서 감정가를 각각 매기합니다. 매기겠건만 이 친구 것 감정가가 종전토지 건축물 A라는 갑이라는 업자는 1억, 그리고 을이라는 업자는 1억 2천, 이렇게 감정가를 매겼다면 2명 동원했을 때는 이걸 합산해서 2억 2천, 2로 나누면 평균가가 나오죠. 평균가는 1억 1천, 이렇게 결정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 종전가를 이렇게 싹 결정해요. 1억 1천, 이 친구는 뭐, 9천.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뭐 3억. 이 친구는 5억. 이렇게. 또, 뭐 여기 이 거 있었는데, A, B, C, D, 이 거에서 뭐 5천만 원. 이렇게. 이렇게 종전가를 싹 결정해놓고, 확정해놓고, 이제 이 시행자가 이 사업장 안에 있는 자들 거, 소유권을 박탈하지 않고 바로 이 사업신과 고시하는 기준에서 종전가를 싹 확정하고, 이렇게 종전가, 종전의 토지 건축물 가격, 약적으로 종전가라고 했는데, 확정하고 이 사업신과 고시가 떨어지면 그날부터 60인의 60인의 이 안에 있는 자들, 이네들을 약적으로 토지등 소유라 하죠. 토지등 소유자에게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분양 신청하도록 통지를 해주죠. 분양 신청해라. 통지를 해줍니다. 이때 이 시행자가 이네들한테 통지할 때, 그 너네들이 분양 신청하면 우리 시행자로서 이 지역을 싹, 일단 그 절차상 이 장소 싹 철거하고, 그 다음에 정비사업에 하여 이 땅을 만드는데 그걸 대지하고, 대지했다 이렇게 뭐 아파트면 아파트 건설해서 일률적으로 그 주거 전용벽 24평을 해가지고 100이란 말 써서 안 되지만, 그리고 각각의 세대당 전용면적을 3억으로 해서 분양가에 이 구분수권의 대상 건축물을 받고 땅에 대한 짐을 묶어서 3억에 분양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바로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A라는 사람은 자기의 종전가가 1억 2천이니까 여기 봐보세요. 1억 1천이니까 분양을 신청하면요. 자기 의사는 무한하게 시행자의 직권으로 3억짜리를 딱 만들어 분양해 주는 거죠. 그때 그 차익이 발생하겠네. 그 차익은 야 네가 부담해야 된다라고 부담 내역을 알려줘요. 그래 1억 9천을 1억 9천을 네가 내야 이걸 분양받아 할 수 있다. 1억 9천을 낼 능력이 없으면 분양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너의 1억 1천은 바로 현금으로 청산하겠다 해서 끝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 시행자가 직권으로 종전가 무시해버리고 일주일로 3억짜리 만들어서 분양을 해줄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을 뭐라 하냐?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해서 공부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 이 방법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없는 사업이 딱 하나 있다.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 여섯 가지 사업 중 무슨 사업을 하게 될 때는 이 방식은 절대 안 되는가? 이 방식 한번 맞춰보세요. 주거, 환경, 그렇습니다. 주거환경, 관리사 그것부터 먼저 딱 하나 확인해 드렸어요. 그래 이 사업을 하게 될 때는 이 관리처분계, 관리처분계 계획에 따른 주택 등을 건설 공부하는 방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여섯 가지 사업 중 유일하게 이 사업만 인정되지 않는다. 이걸 딱 각인시켜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 관리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자기가 관리가 있으니까 또 관리 나면 좀 그렇다고 그랬죠. 기분 좋지 않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 그리고요 이 주거환경 관리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 뜻을 좀 이해하면서 접근해야 돼요. 주거환경 관리사업이라는 것은 단독대과 다세대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그 주택은 그대로 나눠놓고 하는 겁니다. 다 철거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방식을 통해서 할 때는 여기 있는 노후불안을 싹 철거해버리거든. 그런데 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는 것은 바로 그 단독택 다세대가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그걸 그대로 나눠놓고 거기에서 시설을 확충해 주는 사업이라고 그랬죠. 공용주차장인 정비기반설 또 공동이용설인 뭐 경로당 놀이터 마을회가 이런 것들을 설치 확정하는 사업이 주거환경 관리사업이기 때문에 이 방식은 절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 방식은 절대 안 된다. 여섯 가지 사업 중 이것만 안 된다. 그래 이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아까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 시행자가 주로 시장소가 되겠는데 시장소 알죠? 시행자가 시장소가 되는데 이내 들어가서 정비기반설 및 공동이용설을 확충 설치해주고 그리고 토지등록소유자가 자기의 주택을 그대로 보존하거나 그리고 계량하면서 끝내는 사업이 주거환경 관리사업입니다. 그게 시행방법 나왔으니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행방식에서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시행방식이 몇 가지 있다고 그랬나요? 총 다섯 가지. 이거 자체가 한 문제 갑니까? 다섯 가지를 좀 잘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층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인 달동네 빈민촌 그런 지역에서 바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장소가 가서 해주는데 그 시행자가 근데들로서 시행자가 들어가서 정비 기반설 이런 것들을 설치 확대해주고 토지등을 소자가 자기네 주택 등을 스스로 계량하는 방법 약주로 스스로 계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시행자가 그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해버리죠. 수용하고 나서 주택을 건설해서 토지등을 소자한테 우선 공급하거나 아니면 그냥 토지만 만들어가지고 수용한 다음에 싹 수용한 다음에 토지만 예쁘게 만들어서 토지등 소유자 또는 토지등 소유의 애후자에게 공부하는 방법, 수용 후 공부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시행자가 그 지역을 접수해서 소유권은 박탈하지 않고 그냥 그 토지 구역 정리 사업에서 예쁘게 딱딱 땅을 만들어서 다시 원주인한테 그 바꿔서 주는 방식, 이걸 환지 공급 방법을 합니다. 이런 방법도 있고. 환지 공급 방법 그리고 이와 같이 시행자 그 달동네를 싹 접수해가지고 밀어버리고 철거하고 적법적적을 줘서 이네들한테 분양 신청을 하도록 해서 분양시하면 종전가 대비 분양가 그 차익의 청산을 주고받고 끝내는 관리
처분 계획에 따른 공방법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관리청계 인가받은 관리청계에 따라 주택 부대 본선을 건설 공원 방법 약자로 그냥 관리청계 공급 방법 이렇게 합시다. 이런 방법도 있고 이상의 방법을 뿌려서 사는 그래 1하고 2, 2하고 3, 뭐 3하고 2, 또 2하고 3 이렇게 짬뽕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혼용 방법. 이게 아주 중요한데 이 여섯 가지 사업 중 혼용 방법은 유일하게 무슨 사업을 할 때만 허용되는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할 때만 허용되지. 시험에 나왔네요. 이 봐보세요. 수하고 관을 혼용해서 수하고 관을 혼용해서 주택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맞아 틀려요? 안 되는 겁니다. 절대 다른 사업은 혼용. 그럼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올해 지금 나올 때가 됐으니까 이거 꼭 알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비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 방식을 택해서 사업할 때를 가정해서 그 절차 시행 절차를 규율하고자 정비법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식 야 이거 부셨으면 만들어서 건축물하고 그 땅에 대한 짐 만들어서 다시 줘라 분양해 주라 라는 방식인데 바로 이 방식을 가지고만 해라 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 절대 안 된다. 그 사업이 재건축 사업하고 가로택 정비 사업 있어요. 이 두 가지 사업은 다른 방법 절대 안 되고 관만 가지고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관. 그래 역으로 해석하면 이것은 재건축은요 또 가로택 정비 사업은 바로 환은 절대 안 된다. 환 안 된다. 무엇만 허용되는가? 관만 허용된다. 이거 아주 중요해. 그래 이 재건축 사업하고 가로택 정비 사업은 좀 유사성이 많습니다. 매도 청구도 두 가지 사업할 때만 인정되죠. 매도 청구도 생각나요? 매도 청구도 또 조합 만들 때 동의하냐만 조합은 되지 반대만 조합은 될 수 없다. 이런 것도 공통점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재개발 사업. 이 재개발 사업은 바로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돼요. 이것은 관도 되고 그 다음 뭐도 되냐? 환도 된다. 도시환경 정비 사업도 관도 되고 환도 된다. 여기 이렇게 관이 있었죠. 이걸 잘 깨뜨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봐봐요. 이 관을 통해서 이렇게 관을 통해서 할 때 여기 봐봐요. 관을 통해서 할 때 이걸 철거하고 부셔서 다시 줄 때게 만들줄 때게 여기 봐봐요. 이 만들어줄 때게 만들줄 때 이렇게 만들줄 때게 시행자 만들어줄 때게 이 주자 나온 사업들 주거환경 개선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 그리고 가로택 정비 사업 이 관을 통해서 사업을 하게 될 때 주자가 나면 주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주택. 뭘 만든다고요? 주택을 건설해서 분양해 주는 겁니다. 주는. 근데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바로 여기 관을 보면 주택만 건설 공부한다 이러면 안 나와요. 건축물. 뭐다고요? 건축물. 왜냐하면 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주거적에서 하는 게 아니고 상업적과 공업적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중요하거든. 상업적과 공업적에서 하는 것이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서 거기에 있는 상가 부시고 공장 부셔서 다시 만들어주겠죠. 그래서 주택이라면 안 써. 거기는 뭐 또 주택을 만들어서 줄 수 있지만 건축물은 주택, 상가, 공장 이게 다 포함하는 용어가 건축물이에요. 이해 돼요? 그래. 그래서 이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관을 통해서 할 때 주택만 만들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건축물을 만들어서 준다 이렇게 공부한다. 있죠?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봐봐요. 이게 별표 나왔을 건데 이 두 가지 사업만 관을 통해서 할 때 주택만 건설해서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피텔 뭐 주택 만들면 당연히 부대시설 봉시설도 나갑니다만은 바로 오피텔까지 건설 공급이 허용된다. 이 주택만 만들어준 게 아니라 무엇도 만들어줄 수 있다고요? 오피텔. 근데 오피텔은 주로 어느 지역에서 많이 수요가 많냐면은 오피텔은 이게 업무실이거든요. 업무실. 그래서 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많이 필요해 이게. 어디에서 많이 필요하고 준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관을 통해서 재개발과 재건축을 하게 될 때
OPT를 만들어서 공부할 수 있는 지역은 바로 그 사업장이 준주거적일 때하고 준주거적일 때하고 그다음에 상업적일 때만 적용되는 것이다. 이걸 체크해서 봐두셔야 돼요. 그때 이 준주거적하고 상업적에서 이 OPT를 건설해서 분양해 나갈 때에 물량의 한계가 있어요. 양의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전체 이 건축물, 전체 건축물 연면적 합계 대비 OPT의 그 연면적이 차지할 수 있는 그 면적은 바로 30% 이하만 허용된다. 5는 30%. 100분의 30 이하. 이걸 30% 이하라고 그래. 그래서 이 수치, 두 가지 용도죠. 무슨 사업과 무슨 사업할 때 관을 통해서 한다면 이것도 가능한가? 작년에 이게 신설됐기에 올해 이제 출제가 될 때가 됐다. 이거 올해 꼭 시험에서 바로 응급이 있을 겁니다. 올해부터 이제 시험이 반영해서 출제가 됩니다. 한 문제 갑니까? 밑에 별표를 통해서 여러분은 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 이 정비 사업관에서 정비사업관에서 자, 이 여섯 가지 사업 바로 시행자와 관련하여 오른쪽 페이지 보면은 227페이지 무슨 사업과 무슨 사업 할 때는 그 토의동호 소자가 조합을 절대 설립할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까? 그래, 주거환경 개선사업 할 때 주거하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할 때 주거해. 이거 사업 할 때는 주로 그 지역의 시장, 군수 이 친구들이 시행자가 되어서 하니까 그 지역 주민인 토의동호소자 만드는 조합이란 조직이 설립될 일은 절대 없다. 토의동호소자는 다 죽어버렸다. 주거는 접 없다. 그래서 무슨 사업과 무슨 사업 할 때는 그 조합이란 말은 나와서는 절대 안 되냐? 바로 주거답고 기하시고 조합 설립 의무도 없고 조합 자체가 등장할 수 없고 조합과 전혀 무관하다. 이 사업할 때는 딱 각인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재개발하고 그 다음에 재건축 그 다음에 가로택 정비사업을 할 때는 바로 그 사업장 안에 있는 토동호소자가 조합을 설립할 의무가 있기에 조합을 꼭 설립해서 시행자로 등장시켜야 된다 그랬어요. 조합 이렇게 조합 설립무가 의무화되어 있다. 그런데 이 여섯 가지 사업 중 또 무슨 사업을 하게 될 때는 토지등소재가 직접 할 수 있는가, 이제 이게 중요한데 무슨 사업 할 때는 조합 안 만들고 토지등소재가 직접 시행자로 등극할 수 있습니까? 도시환경 정비사업만 이 사업만 바로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할 수 있다. 이게 어마어마 중요합니다. 이럴 때는 조합 설립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네들이 시행자가 아닐 때에는 그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야 된다. 그 정비사업자업을 설립해서 조합이 시행자로 등극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자가 되어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조합을 설립해서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시행자는 두 가지 경우수가 있다. 이걸 꼭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지난주에 자 여러분이 그 여섯 가지 사업과 관련해서 정의를 공부했을 것이고 시행자도 공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해가 좀 되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127페이지 그 하단 보면 사각형 따다당 해가지고 네 개 있잖아요. 네 개. 그중에 뭐 첫 번째 두 번째는 가볍게 읽어보시는데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시험에 나올 걸로 예상되니까 꼭 관심 있게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금택채권 매입 규정이 이 금택채권 이 정부에서 나라에서 금택채권을 우리 국민에게 팔아가지고 이 팔아서 돈 들어옵니다. 돈 들으면 그걸 기금으로 적립해서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해 나갈 수 있는 주택인 금택건설용지를 구입한다든가 금택건설에 필요한 자금으로 쓴다든가 그럴 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채권을 팔아먹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 채권은 무슨 주택건설에 필요한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요? 국민주택인 이 금택은 정말 공익성이 강한 주택이요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하는 그런 주택입니다. 그 주택에 필요한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이 채권을 이렇게 발행해서 팔아먹고 있어요. 정부에서 이걸 사가라 사가라 하면 누가 사겠습니까? 우리 국민들 바빠 죽겠는데, 그쵸? 그래서 우리 법에 야 너네들 이거 할 때 이거 할 때 이거 할 때 꼼짝 말고 사야 돼 이렇게 다 하고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우리 과학에는 주택법에 그 내용이 규정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공부로서 자세히 공부를 했고 시험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주택법을 대폭 개정해가지고 그런 내용은 다른 법으로 옮겨버렸어. 그 법이 지금은 주택 도시기금법이라는 법을 새로 제정해서 곧 연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까지는 알 필요 없습니다만은 이해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이 채권은 어떨 때 우리가 사야 되냐면은 바로 여러분이 행정관청이라든가 저 등기소에 가서 바로 이거 행정관청에 가서 이거 받는다 면허 허가 인가를 받고자 한다 그러면 이 채권을 사야 돼요. 이 채권을 매입해야 돼. 매입해. 알겠나요? 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안 사면 이거 안 내줘버려. 여러분이 아마 사봤을 거예요. 사봤죠? 여러분 운전면허 따봤나요? 여기 나왔죠. 운전면허. 면허가 운전면허. 면허 따가지고 면허 받으려고 한다. 경찰청에서. 그때는 이 채권을 사서 내야 바로 발행해 주는 거예요. 면허를. 이해 돼요? 면허증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죠? 옆에서 사오세요. 그러니까 사다 냈을 거예요. 다 사다 냈어요. 내니까 에? 안 샀다고요? 사봤죠. 다 사봤을 거예요. 샀지만 그것이 뭔지 모르고 그냥 옆에 이렇게 사다 냈을 거예요. 그래 면허 받을 때 사야 돼요. 의무적으로. 그리고 운전면허, 의사면허, 뭐 건설면허 이런 거 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건축가 받을 때 우리가 또 뭐 조합설민가 이런 거 받을 때 사야 돼요. 그리고 등기 등록할 때도 사야 돼요. 법적으로 등기 등록 이런 거예요. 등기 등록. 그래 등기 여러분이 건물 건축해가지고 여러 명으로 최초로 이름 올린다. 이걸 뭐라 무슨 등기라고 그래 한번 맞춰봐요. 그 정도 알고 계실 건데 여러분이 이게 건물 신축해가지고 여러 명으로 올려. 그걸 무슨 등기라고 해요. 오 대단하셔. 보전 등기. 아 공부다. 그래 보전 등기 신청하려면 이 채권 사가지고 처음부터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파트 뭐 건설회사에 샀어. 그때는 여러분으로 뭐 올려. 여러분 그대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을 맞춰야 되죠. 그래요. 그때 이전 등기 할 때도 사는 거예요. 이거. 어? 그래야 등기 주고 등기 법적으로 꼼짝 못하고 사야 돼요. 또 자동차 등록할 때 여러분이 자동차 등록할 때도 샀을 거예요. 사봤을 거예요. 이거 안 사면 안 해주거든요. 알겠나요? 이렇게. 그래 이렇게 됐는데 거기 보면 이 여섯 가지 사업종 이 사업자 주관경 개선 사업자 달동네 들어가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막 기존 건축을 철거해버리고 철거하고 말이죠. 철거하고 또 이제 그 시행자가 한국 토지공사 뭐 지방공사라면 건축가를 받아야 되거든. 건축가 받아서 나갈 때 야 너네들도 이거 채권 사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리고 그네들이 또 건물 쳐가지고 보증기 친다 그때도 살 필요 없단 말이에요. 무슨 사업을 할 때는 공적기관이 하니까 그 채권을 매입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면제해 주냐 주거환경 개선사 그 말은 거기 마지막에 적용하지 않는다 그 말은 살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살 필요 없다. 이해 된가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따른 건축가를 받는다든가 소유권 보호등기 2등기를 하게 될 때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금택채권 미익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말은 야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할 때 그 시행자들 그거 살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속득. 자 여기까지 좀 이해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잘 나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적용된다 이렇게 나와 뭐 이렇게 안 나와요. 반대로 나오거든. 적용된다 끝에 그러면 틀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사업만 그걸 적용하지 않아서 살 필요 없는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마지막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걸 알아주시고 이 여섯 가지 사업 중 바로 어느 지역에서 많은 세입자와 없는 그 도시 저소득층이 집단 거주하고 있냐? 무슨 사업을 하는 지역에서 그런 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냐? 주거환경 개선 사업장이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장은 도시 저소득층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주로 빈민층 살던.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겠다라는 사업장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 그 지역민들은 정말 없는 서민들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업자 그냥 짐 싸고 알아서 나가세요 이사.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사는 야 너네들 사업을 하는 시행자 너네들이 그 사업자 철거들은 주택의 소유자 주택의 소유자라든 철거민입니다. 철거민들 철거민을 위한 그 임시 수용 조치를 꼭 취해줘라라고 의무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해.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임시 수용 조치를 그 시행자에게 가하고 있는가 법적으로 의무를 가하고 있는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런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게 되는 그 옆 동네에서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재개발 사업이에요. 바로 옆 동네에서 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알겠죠? 그래서 바로 밑에 다 붙어놨어요. 이게 법을 만들 때. 아주 달 동네 바로 옆 동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달동네, 파릇동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자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 세입자까지 챙겨가지고 이 시행자가 임시 수용호 조치를 꼭 취하면서 해야 된다. 그냥 알아서 나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 임시 수용 조치 의무를 이행하게자 할 때는 필요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개인의 그 토지라든가 시설을 일시 사용할 수가 있다. 두 가지 사업하는 시행자가 똑같이 정해집니다. 그때 일시 사용을 하고자 신청을 하지 않겠습니까? 좀 사용합시다. 그때 국가 지자체는 원칙은 거절하지 못한다. 빌려줘라 그 말입니다. 국가고 지자체는. 다만 빌려줬다면 사용료는 무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대부료 면제된다 그 말이죠. 사용료 면제된다 그 말은 무상 사용입니다. 근데 국가 지자체도요. 이게 국가 거다. 이거 지자체 거다. 근데 이 시행자가 이거 좀 사용합시다라고 사용 신청 전에 국가 지자체가 이걸 제3자에게 팔아먹으려고 매매 계약을 딱 체결해 놨다. 또 제3자에게 사용 허가를 딱 내줬다. 그리고 바로 사용 신청 전에 이미 사용 계획이 딱 확정돼 있었다. 이 세 가지 거는 사용 신청이 들어왔다. 국가 지자체에게 그랬다 하더라도 거절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중요해. 근데 시험에서는 없다. 없다 이렇게 나왔네요. 있다 있다 이것은 세 가지는 거절할 수 있다. 알았어요. 세 가지가 아니면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때 누꺼 누꺼선 공짜였다고 했습니까? 무상입니까? 국가하고 지자체 공공단체까지 포함되면 틀려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함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자체를 제한 공공단체하고 개인 것은 그 국가가 그 시행자가 그 일시 사용을 요구해서 사용토록 했고 그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바가 있으면 바로 공공단체 끝하고 개인 끝은 손실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유상 사용이다. 무상 사용은 안 된다. 이렇게 차이점을 정확하게 여러분은 구분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하거든요.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세 개 다 무상이 아니에요. 누건 누건만 무상인가? 국가하고 지자체가 이렇게 딱 선을 그어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누구 것이 됐든 간에 사용하고 일시 사용해서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료 공고일로부터 바로 30일에 철거할 건 철거해서 다시 반환 조치합니다. 시행자가 그때 며칠 내에 이렇게 반환 조치해야 되냐? 30일에 철거할 건 철거해서 다시 원상회복 조치를 넘겨줘야 된다. 이렇게 받으시면 훌륭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그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 그 여섯 가지 사업 관련해서 여섯 가지 사업에서 조합은 무슨 사업과 무슨 사업을 할 땐 절대 설립할 일이 없다고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하고 그 다음에 주거 환경 관리 사업. 그래 이제 나머지 네 가지 사업은 조합이 성립되는 경우 바로 조합원은 누군가 이것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조합원은 누가 될까요? 조합원은 바로 이 주택 재개발 사업하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의 경우는 조합이 성립되면 조합 설립 시 동의업을 분할하고 그 정비관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가 모두 다 강제적으로 당연 조합이 된다는 것. 그런데 주택 재건축 사업 조합하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 조합이 성립되었다면 그때는 동의한 자만 조합이 되지 동의하지 아니한 자는 바로 조합이 될 수 없고 바로 매도 청구당하고 빠져나가야 된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조합에 대해서 이 조합이 성립되었을 때 조합이 성립됐을 때 조합장 이사 감사는 반드시 조합원 중에서 선임해서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조합장 이사 감사 얘네들 세 명 모두 다 대의원의 구성원인 대의원이 다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는 자가 있을까요? 누구누구는 대의원 될 수 없을까요? 이사하고 감사. 오, 공부 다 하셨네요. 그게 엄청 중요한데. 그래 조합장을 제한 조합임원인 이사와 감사는 절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이걸 꼭 알아주시고 이 조합원수가 몇 명이 됐든 조합 최고 의결국인 총회는 반드시 둬야 되지만 총회의 권한 대행국인 대원회는
처분수가 몇 명 이상이게 되면 그 대원회를 둬야 되는가? 100명 이상. 100명 이상이면 꼭 둬야 된다. 50명의 경우는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조합에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조합의 경우는 의결권을 갖는 처분수가 50명 이상이면 총회의 권한 대행인 대원회를 그거는 둘 수 있다. 이 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에는 처분수가 100명 이상이면 총회의 권한 대행인 대원회를 두어야 한다. 이렇게 차이점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숫자 260페이지에 또 비교해서 잘 정리되어 있거든요. 260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아마 여러분이 몇 번 보셨을 겁니다. 같이 또 본 적도 있을 걸로 사례가 되는데요. 260페이지 거기 공법상 중요한 머릿자수 인원수 다 비교해놨죠. 같이 봤을 거요. 흔적을 남겨놨나요? 안 남겼어요. 그럼 한번 봐봅시다. 그거 아주 중요하죠. 비교를 해두세요. 도시개발법부터 보면은 도시개발법상 바로 도시개발조합 설립 시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몇 명 이상이 정관을 만들어서 지정권자에게 설립인가를 받아가는가? 거기는 7명. 됐죠? 7명. 아주 중요해요. 누구한테 인가 받느냐? 지정권자. 거기는 지정권자가 설립인가권이다. 7명이다. 토지 소유자만이다. 그거 토지 소유자만. 바로 그게 중요하고. 두 번째, 이 도시개발법상 그 대원회는 아까 의결권 갖는 조합원수가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조합선이 의결권을 갖고 있는 조합원수가 몇 명 이상일 때 50명. 거기 나와 있을 겁니다. 50명 찾아봐요. 쭉 가다 보면 50명. 50명 이상일 때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대원회를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 둘 수 있다. 260페이지. 260페이지 보고 계시죠?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정비법에는 조합원수가 100명 이상이면 대원회를 둘 수 있다 둬야 한다? 두어야 한다. 그렇게 차이점을 딱딱 비교해 두시면 그 박스를 열어보는 머리에다 복사해 버려야 돼요. 수험생이라면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야 어느 법에서 나오든 숫자 헷갈려 거 내가 여기 했었지 하면서 딱 시험장에서도 헷갈려 그 숫자를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의미가 있죠. 자, 그래 정비법은 100명 둬야 한다. 도시개발법은 의결 갖는 조합원수가 50명 둘 수 있다. 이렇게 차이점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정비법상 조합 설립 추진을 구성하게 될 때 위원장을 포함하여 몇 명 이상 위원을 구성하는가? 거기 5명. 아까 도시개발법은 7명. 추진에는 추자가 5자로 되어 있어요. 여기 봐봐. 추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추는 추진은 5명 그랬잖아요. 그리고 도시개발 조합 설립할 때는 도시개발구 안에 있는 토지수가 몇 명 이상이 정관 만들어서 인가를 신청해야 되는가 설립인가 신청할 때 설립인가 신청할 때 바로 여기는 몇 명이나요? 도시개발 조합 만들 때는 여기 개에서 힌트를 잡으라고 했죠. 개가 개같이 보이면 안 되고 칠같이 보여라고 그랬죠. 그래서 도시개발법은 5명 하면 틀리고 7명 추진에는 5명 다 이렇게 가다를 치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도시 저기 주택법에도 주택조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택법상 지역 주택조합, 직장 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이 세 가지 조합을 말하는데 이 세 가지 조합 중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설립 시 구성원수의 잔이었기 때문에 20명 미만이든 이상이든 설립이 가능합니다만은 지역하고 직장 주택조합을 구성할 때는 바로 설립할 때는 최소한도 구성원수 몇 명 이상 모집해야 된가? 20명. 엄청 중요하죠? 알죠? 그게 나 있잖아. 다 비교해놨으니까 뭐 할 것도 없죠. 자, 그래. 20명, 거기는 20명. 주택법상 무슨 조합과 무슨 조합 만들 때는 20명? 지역하고 직장.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수에 제한 없다고 그랬죠? 이해를 잘 드시고. 그 다음에 또 숫자가 나온 게 있죠. 저기, 바로, 건축법상 건축 분쟁권에 대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재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위원수가 나옵니다. 조정위원회는 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고 조정위원회 거기 나 있죠. 3명. 재정위원회는 5명. 있나 없나요?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시험장에서 헷갈려 버리니까 수치를 따당따당해서 좀 암기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뭐 이건 연구 대상도 아니지 않습니까? 암기상입니다. 암기상. 짝짓기 같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기 그 주택법상 분양가
분양가 심사위원회.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할까요? 거기 없어요? 10명이죠? 보고 계세요? 몇 명? 10명. 이런 것들을 동시에 좀 비교해 두십시오. 있나 없나요? 있죠. 그래. 주택법상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한다고요? 10명. 자, 그렇게 숫자, 중요한 숫자는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공법상 그 인원수, 몇 명이냐, 몇 명이냐, 몇 명이냐. 시험은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무리수. 알겠죠? 그래가지고 시험에 여러분들 것도 나오니까 이 숫자를 좀 잘 비교해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또 살펴보도록 하죠.